자, 여러분들 여기 토끼 갖고 있어요. 보이세요? 오, 나 진짜 토끼인데? 한번 잡아볼게. 오, 요, 빨리. 오. 역시 필리핀은 어디 가나 이렇게 도마뱀이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보다 한 2분의 1 정도 작은데 필리핀이나 이제 해외에는 이제 엄청 큽니다. 아. 심지어 개미도 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할로윈 크랩 같은 게 있는데. 잡았다. 우와, 야, 너무 큰데 이거? 우와. 야,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오, 야. 오. 와, 큰데. 와. 와, 암컷이다. 색깔이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나는데, 와, 우리나라 약간 도둑개 느낌? 야. 오야. 오. 야. 와, 오야, 야, 수컷이다. 와, 어? 아닌데? 수컷 아닌데 얘네 찌개가 엄청 크네. 와. 오야. 열심히 가네. 파랏. 어, 이거 달팽이 아니야? 야, 이거 왜 이렇게 깔끔해? 쓰레기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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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소라게. 와. 야, 이거 코코로 크랩 아니야? 와. 와, 야, 이거 엄청 큰데? 아까 넣어놔야지. 와. 진짜 크네. 아, 주머니 없는 바지네. 와, 진짜 다양한 생물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코코넛 같은 게. 오, 야, 거미. 와, 깜짝이야. 야, 우리나라 황닭거미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천천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코코넛 크랩 같지 않아요? 오, 나온다. 아, 인도소라게 같기도 하고. 오, 예, 계속 들어가. 와, 자, 여러분들 개미가 뭘 사냥했는데 개미가 커요. 오. 오. 느낌이 왔어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쓰레기가 진짜 많은데 여기에 지금 또 인도소라게 거의 코코넛 크랩 같은 그 친구가 여기 재활용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 이거 뭐야? 야. 와, 빠, 오, 야, 뒷다리로 공격한다. 야, 병뚜껑 안에 들어가 있냐? 우선 인도소라게 체질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오, 야, 오, 진짜 크다 이거. 와, 자, 이 친구 진짜 커요. 와, 오, 자, 여러분들, 오, 토끼, 토끼 꼭 발견했는데 두 마리가 있는데 장비가 없어요. 어떻게 잡지? 와, 그 어떻게 잡죠 이거를? 아, 저번에 놓쳐가지고 오늘 꼭 잡고 싶은데 좀 더 가까이 오니까 가만히 있긴 한데 또 움직이면 분명히 도망가겠지? 오, 오. 자, 여기 진짜 좀 낮은데. 오, 야, 도망가지 마. 어차피 키가 안 돼요. 이게 되게 낮아 보이는데 딱 안 되는 길이에요. 아, 이거 포충망을 만들어야 되나 이거? 비닐봉투 포충망?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임시로 이게 탄탄하진 않지만 위에서 아래로 긁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자, 저기 보이세요?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인데 저 친구입니다. 와, 저기 토끼 있다. 와, 크다.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 이 친구가 사이즈는 실제로 보면은 한 얘도 성체입니다. 성체. 울렸어요? 아, 잡았어. 와, 진짜 대단. 아, 네, 아, 피나. 오. 자, 여러분들 잡았습니다. 아, 이게 되게 멀리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빨라요. 아, 빨리 가서 엄마 데려와. 아, 색깔이 되게 이뻐요. 자, 저로 가. 빨리 가. 오, 알았어. 오, 옳지. 응, 한 거지. 빨리 가. 하, 간다. 오, 빨라. 자, 근데 여기에 토끼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어요. 아, 맛만 먹으면 열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션 컴플리트. 잘 가라. 이렇게 보면 되게 작죠? 오, 진짜 토끼 머리네. 진짜 딱 미러미 먹은 거 같이 딱 토끼 머리가 딱 있어요. 와. 와. 얘 개미가 먹었나 보다. 이거 다 먹어라, 뼈까지. 예쁜 꼬머지. 오, 야, 되게 이쁘다. 우리나라에 없는 발색이군요. 뭐가 있어? 어? 장수가 있다고? 야, 난방 장수 있다. 스컷이야, 암컷이야? 암컷 같지? 네. 야, 오늘 다 보네. 그러니까요. 이게 비야 보니까 또 이게 나오네요. 크기는 그렇게 안 큽니다. 암컷 같고요. 난방 장수풍뎅이라 해서 이게 머리에 홈이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수컷은 좀 작은 뿔이 나 있어요. 위험 지역이 아닌 폐가에 왔습니다. 폐가가 위험한가? 자, 천천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혹시나 만약 보시면은 몇 분 몇 초에 뭐 있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몇 분 몇 초 왼쪽 어디 중간다 이렇게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뱀인데 여기 뭐 정갈이랑 뭐 다 있긴 다 있는데. 오, 이야, 또 발견했다. 쇼, 쇼, 쇼. 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먹을 게 없니? 그냥 보내야겠다. 바다 가서 물 좀 먹고 와. 어. 오, 지네. 센티패드. 아, 이름이 뭐더라? 야, 센티패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디 갔어? 어, 센티가 나왔는데 사라졌어요. 두 번째 난방장수입니다. 오, 이 친구도 암컷이네. 크기가 별로 안 크네요, 진짜. 한 3cm 정도? 우리나라 외풀장수풍뎅이 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우와, 코코넛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했는데, 아, 코코넛 열매에서 번역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나무가 되는 거구나, 묻히다가. 오, 신기하다. 여기 안에 있는 물로 영양분을 삼는 것 같아요. 왠지 뿌리가 없잖아요. 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제 막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무랑 도마뱀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찾아보려고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가보자. 오, 밀리패드 나왔다. 좀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요. 밀리패드가 나무 썩은 거를 살짝 파헤치니까 나왔습니다. 아, 응, 아, 응가 쌌어. 지지부하게. 와, 이게 똥이 많네. 오, 지네 왔어. 오, 위험. 오. 구멍이 많은가 봐서는 확실히. 오, 지네 나온다, 지네. 오, 지네. 우와. 우와, 번데기방. 우와, 신기하다. 난방장수가 이런 식으로. 네. 아니, 흑화를 시켜. 오, 드디어 수컷. 우와, 예쁘다. 와, 확실히 수컷은 뿔이 이렇게 나 있네요. 어, 무랑 도마뱀 찾고 있다가 이게 웬 행지? 게이드? 네. 이 친구는 암컷보다 확실히 크기가 큽니다. 와우, 얜 작은 암컷. 아, 작은 수컷. 와, 아까 그게 되게 큰 수컷이었네. 그러니까요.
와, 몇 마리 나오긴 하네요. 근데 뭐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랑 도마뱀, 형제 일로 가자. 자, 여기가 토끼가 잡았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무랑도마뱀이랑 코코넛 크랩 빼고는 제가 숙소 근처에서 소소하게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은 것 같아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